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전라북도 정읍 호남제일교회 이재영 목사님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증언하십니다. 놀라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다른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한 장로님이 젖소 농장을 경영하면서 임실 치즈에 우유를 납품했다. 젊어서부터 부부가 열심히 농장을 운영했지만 큰 소득이 없자 도시로 이사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전주에서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생이 동업하자고 하여 이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떠나면 이 작은 교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로님은 밤새 고민 끝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꿈꾸던 사업을 취소했다. 계약한 것을 다시 물으면서 손해를 보았지만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감수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한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고졸 출신 장로님이 대학 나온 이사들을 물리치고 임실 치즈 조합장에 당선되어 5년간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월급 500만 원씩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본 손해를 넉넉히 갚아주셨다.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 20대 여청년 수정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상위권 성적이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했다. 수정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주일이면 성가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최선을 다해 섬겼고, 여름 성경학교 행사나 성탄절 준비에도 늘 앞장섰다. 시험 공부에만 전력 투구해도 합격하기 어려운데 이처럼 귀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렸던 수정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면사무소에 근무하며 주경야독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에 도전했다. 고시 전문학원에서 사법고시에 함께 도전한 청년을 만나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반면 두 번째 교회에서 만난 대학교 3학년 우성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청년이었다. 그런데 어느 주일부터인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몇 주일 기다리다가 신방을 갔더니 공무원 시험 공부를 위해 당분간 신앙생활을 중단해야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교회를 못 다닙니다. 딱 부러지게 쐐기를 박았다. 내가 간곡히 권고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 밖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번 굳어진 마음을 돌릴 길이 없었다. 청년은 평일은 물론 주일과 휴일에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했다. 교회와 예배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고,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도전했지만 졸업한 후에도 해마다 번번이 합격하지 못했다.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만이 후일에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32편 8절. 목회 6년 차 되던 해 전라도 농촌교회에 부임했다. 50년 역사를 지닌 교회로 장로 4명과 100여 명의 교인이 모였다. 저녁마다 공식적인 기도회를 가졌고 자정부터는 기도특공대들과 함께 교회에 머물며 철야기도 했다. 낮에는 동네와 논밭으로 다니며 전도에 힘쓰니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했다.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나자 200명으로 두 배나 부흥했다. 매일 밤 기도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뜨거운 시간이었다. 고질병, 난치병들이 치료받고 응답이 넘치자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나 부근에서 한 번쯤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되었다. 소문이 잘 나다 보니 농촌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일보와 교단신문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기도 했다. 교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고 주일이면 축제 분위기로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그에 걸맞는 행정과 조직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목사는 목회에만 전념하고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동안 재정을 맡아온 수석 장로를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정위원장은 새로운 젊은 장로에게 맡겼다. 그러자 개척 당시부터 오랫동안 재정을 관리했던 수석 장로가 불만을 품고 목사를 내치기 위한 모의를 추진했다. 그 소식을 들은 선배 목사가 수석 장로들과 손을 잡았다. 그들이 함께 나를 내보내고 선배 목사가 부임해 오려는 욕심이었다. 어느 날 수석 장로가 내게 만남을 요청했다. 장로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가운데 수석 장로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십시오. 사전에 한마디의 예고나 협상도 없이 무작정 사임을 요구해왔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비열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직원들을 퇴직시킬 때는 적어도 3개월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장로들은 막무가내로 당장 그만두라고 고집했다. 내가 이유를 물으니 합당한 사유도 없이 그냥 목사가 싫어졌으니 교회를 떠나달라는 것이다. 내가 부임한 후 교세도 교인 수도 재정도 모두 배로 성장했기에 장로들은 나에게 합당한 사임 조건을 댈 수가 없었다. 목사님이 사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둘로 쪼개질 겁니다.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교육관에서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가 분열된다면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들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야비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웠다. 교인들에게 목사 추방 운동이 알려지자 젊은 집사들과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역의 지도자이며 사업가인 남자 집사가 입을 열었다. 아니, 장로님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더니 왜 갑자기 당장 사임을 요구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석 장로가 궁색한 답을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모두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장로가 되면 우리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수석 장로는 개척 이후 40년간 지켜온 교회 재정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보려는 마음이 목사 추방 운동을 꾸미게 된 동기였다. 장로라는 기득권을 앞세워 인간적인 욕망만 채우려 하는 모습에 부하가 치밀었다. 마음 같아선 나뉘어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도덕한 장로들과 맞서 싸워 이 자리를 사수하고 싶었다. 매일 밤 교회에 앉아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다.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 양보와 희생의 모습으로 조용히 떠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소란을 피우며 싸우면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한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설령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움막을 치더라도 내가 사임하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떳떳하고도 아름다운 보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장로들이나 그 배후를 조종하는 선배 목사가 두려워 사임하는 것이 아니었다. 후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분열되어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싸우며 나누어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시내 변두리에 10여 평쯤 되는 상가를 월 10만 원에 빌렸다. 교회로 돌아와 장로들에게 개척 결심을 통보하자 수석 장로는 퇴직금은 물론 이사 비용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오갈 곳 없는 자를 매몰차게 내쫓는 장로들의 몰인정한 모습에 분통이 터졌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일에 대한 염려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하루아침에 많은 목사들이 부러워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에서 빈손으로 떠나왔다. 장로들은 나를 내쫓은 것을 합리화하려고 내가 여자 문제를 일으켰다는 악소문까지 만들어 퍼뜨렸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개척교회 첫 주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30명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했다. 저들은 목사가 당하는 억울함을 보고 개척을 돕기로 결심하고 찾아온 교인들이었다. 대부분 장로들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울분을 터뜨린 집사들이었다. 개척한 지 한 달 후 시내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가 나를 찾아왔다. 저희 교회는 10년 된 교회로 300평 대지에 50평 건물이 있고 2층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교회 운영할 힘이 없으니 목사님이 교회를 인수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그 예배당을 인수하여 식당, 목양실, 교육실까지 증축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억울한 손해를 감수했더니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금과 시설까지 예비하시어 개척의 길을 놀랍도록 형통하게 하셨다. 개척 2년째의 주일이면 100여 명 교인들이 모였고 재정도 연간 억대를 넘겨 탄탄해졌다. 그해 성탄절이 가까울 무렵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나를 사지로 내몰았던 장로들을 용서했다. 선대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안겨주었다. 또한 불의한 장로들과 손을 잡았던 선배 목사에게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내가 사임하고 나온 후 그 교회에서는 매일 모이던 기도회가 중단되자 이전에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은 자들이 재발되어 죽거나 교인들 중에 아픈 사람,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다. 나를 내쫓은 주동자인 수석 장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더니 그 후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불의한 말, 거짓 모함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교만하게 주인 노릇한 자의 입을 하나님은 아예 막아버리셨다. 수석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협력해야 했다. 또한 목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의로운 판단으로 교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버려야 하건만 그는 탐욕에 사로잡혀 교회를 분열시킴으로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자신도 말을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젊은 시절 잡화점 가게를 운영했다.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작은 가게에 물건을 트럭으로 가져올 정도였다. 그런데 자기 가게가 손님으로 북적거릴수록 옆에 다른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게 보였다. 미우라 아야코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했어야 되겠는가 생각하고 일부러 물건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물건이 없다면서 이웃 가게들로 보내주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른 가게들이 바빠지고 미우라는 한가해졌다. 남아도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신춘문예 응모회에 당선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유명한 대표작 빙점이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장사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돈을 벌었다. 그 후로도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등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